네, 안녕하세요. 김형준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지난 토요일 성탄절 오전 예배 때 영어로 설교했던 말씀을 거의 동일한 설교의 내용을 한국어로 녹화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며칠 지났지만 다시 한번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몇 안 되지만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성탄의 인사를 전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각국의 수많은 그 지도자들이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성탄 축하 메시지를 나누셨고요. 또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첫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를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일곱 번째, 임기 7년 차 일곱 번째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캐나다 국민들과 나누었고요.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 오전에는 영국에서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69번째 성탄 메시지를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각국의 정상들이 모르긴 해도 굉장히 잘 준비한 성탄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 혹시라도 그분들이 직접 쓴게 아니라면 아마 각 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이 메시지를 작성했겠죠. 아주 희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성탄의 메시지도 2000년 전첫 크리스마스 날 천사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첫 크리스마스 그 메시지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새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기쁜 소식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기쁜 소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기쁜 소식이 왜 필요한가?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먼저 기쁜 소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시작 부분을 다시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보는 동화나 뭐 이런 책을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 옛날에 혹은 아주 먼 옛날에.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설이나 뭐 동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그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약 80년 후에, 서기 80년경에 누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억하시죠. 그가 다스리던 때, 특히 그가 첫 번째 대규모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여행해야 했던 그 해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아주 역사적인 그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에는 단지 그게 몇 년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누구가 대통령이었을 때, 누구누구가 총리였을 때, 뭐 심지어 교회를 얘기하면 누구누구가 목사님이셨을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론 그 어떤 시간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라고 하면 단순히 그게 몇 년도였다가 아니라 그때 시국이 어땠고 정세가 어땠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누가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가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할 때는 단지 언제였다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원독자들은 바로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로 알 수는 없을 텐데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황제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큰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 그런 영웅적인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BC 6년경에 세워진 소아시아 지역의 오래된 로마 정부 청사에서 발견된 비문입니다. 가장 신성한 카이사르 황제, 우리는 그를 만무의 시작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는 모든 혼돈을 잠재우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온 세상에 새로운 기운을 주었습니다. 카이사르, 우리 모두의 행운, 새로운 삶의 시작. 모든 도시들은 만장일치로 그의 생일을 새로운 일년의 시작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 삶을 모두 다스리시는 신의 섭리가 역사의 절정에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신 자신이며 모든 옛 희망을 이루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은 온 세상에게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글도 있습니다. 황제시여, 당신의 시대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옥한 추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고대의 가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황제가 우리 국가를 다스리시는 한 이 제국에는 어떠한 불화와 폭력도 없는 평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보면 이게 그 당시에 황제에 대한, 물론 이것은 이제 황제를 칭송하는 종류의 글이기 때문에 뭐 편차가 좀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여겼는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만물의 시작이십니다. 모든 혼돈을 잠재우고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에 새로운 기운을 주시는 분. 새 삶의 시작, 새 생명의 시작.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분은 신 자신이며 모든 옛 희망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옛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은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이걸 읽으면 아, 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이러한 용어들, 구원자, 새 생명을 주시는 분, 평화를 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 신이 보내신 분, 신 자신, 이러한 표현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지만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들이고 모두 황제에게 속한,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 당연히 그들이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왜 기쁜 소식이 필요한가? 특히 이렇게 이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로마 제국에 왜 또 다른 기쁜 소식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마도 우리가 다음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면 더 잘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여겼던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그가 가지고 왔던 평화와 번영이 한 버전의 기쁜 소식이었다면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답할 수 있으면 왜 기쁜 소식이 필요했는지 혹은 왜 또 다른 새로운 기쁜 소식이 필요했는지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어쩌면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벌써 몇 번 읽고 말했지만 바로 이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을 다 보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자,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기에 기쁜 소식의 정의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날, 첫 성탄절이었던 그날,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곧 주님이시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레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참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영원한 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다윗의 육신의 자손으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누가의 선포가 그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는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고 황제에게 속했던 칭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주가 누구입니까?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원자, 구세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데 이는 어떤 다른 어떤 제국의 억압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 그리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인데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와 또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실 분, 끝없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주님 하는 것 이상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가 스스로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다. 주인이다. 마스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황제를 또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던 단어입니다.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을 수 없었고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도나이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아도나이는 헬라어로 번역될 때, 성경이 번역될 때 쿠리어스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제 또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줄의 선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인지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오 메시아이시오 주님이시다. 자, 이런 놀라운 선포, 놀라운 주장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근거 혹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한 다음에 자,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말씀을 다시 볼까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자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이것이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한편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는 메시아이시고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포를 전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는 한 아기가 구유에 태어나서 구유에 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황제보다 새로운 황제와도 같은 황제보다도 더 큰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증거는 뭐 그 메시아가 큰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내려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처절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 그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공간조차도 구하지 못한 그런 능력 없는 부모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온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축하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냄새나는 목자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그 장소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말할 수 없이 낮아지심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아니 그 누가복음 2장 전체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저부터도 예수님이 구유에 나시고 누이신 것을 좀 어느샌가 너무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크리스마스 카드를 봐도 그렇고 아이들의 동화책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냥 구유에 평화롭게 누워 계시고 양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아주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들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사실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구세주가, 이 구원자가, 이 메시아가, 이 주님이 얼마나 처참하도록 남루하고 비천한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춥고 위험하고 처절하게 비천한 자리. 그곳에 바로 우리의 구주, 메시아,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황제가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그 자신의 그 큰 권력을 계측해서 인구조사의 이 당시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징집, 군대를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제국을 계측하고 자기의 힘을 파악하고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권력의 정점에 서서 말 한마디만으로 로마의 그 권좌에 앉아서 인구조사를 시행해라 라는 그 시저의 말 한마디에 정말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온 인구가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호적을 등록하기 시작하죠.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움직이는 놀라운 권력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다 버리고 자기의 권위를 다 버리고 자신의 높음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하고 약한 자리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첫날부터, 데이 원부터 그분은 처절하게 거절당하셨고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분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유는, 이 표징은 그분의 탄생뿐 아니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에 대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의 탄생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죽음도 철저한 거절과 버림받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기 백성으로부터의 거절, 자기 아버지로부터의, 하늘 아버지로부터의 철저한 버림받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왜 그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세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들이 응답하고, 두 번째로는 목자들이 반응하고, 세 번째로는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갑자기 천사와 더불어 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약 80년 후에 작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그 8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그가 약속했던 그 평화와 번영에 대한 약속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천하게 비루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평화가 어떠한 것인지 누가는 다 본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지금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있는 때까지 약 80년 기간 동안에 로마 황제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치하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흔히 누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기에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80년 정도의 기간 동안 11명의 황제가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이 11명의 황제 중에 6명은 아주 처참하게 살해되었고,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기 서기 69년에 보면 한 해 동안 4명의 황제가 집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약속하는 평화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지속될 수 없는 그 평화인 것이죠. 그러나 반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 그 평화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로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표현은 놀랍게 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놀랍게 여겼다. 목자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보았을 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전한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주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체제 전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냄새나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이지만 참된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쁜 소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뭐 말이 유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쁜 소식 자체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나눔으로 기쁜 소식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쁜 소식에 대해서 사실 마리아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을 다 이야기해 주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듣고 본 것을 또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 마리아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고의 간직하였고 소중히 여겼고 또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쁜 소식에 반응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복음을, 기쁜 소식을 귀히 여기고 고의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것.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질문하고 그 말씀이, 그 기쁜 소식이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쁜 성탄의 시즌에 우리는 살아있는, 살아계신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며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신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로다.